자, 요즘에 왜 분리수거 재활용 많이들 하시잖아요. 순환 자원은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쓰레기를 말합니다. 아, 근데요, 이거 누가 알아서 구분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딱 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습니다. 그냥요, 쓰레기를 딱 넣잖아요. 자동으로 이게 순환 자원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줍니다. 포인트도 줘요. 이거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와. 어디서 할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왜요? 용돈 버시려고요? 아, 좋죠. 환경도 지키고 용돈도 벌고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또 있습니다. 스마트 우편함! 작은 소포라든지 우편을요, 배달원이랑 대면하지 않고요. 또 잃어버리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앱으로 인증을 하면요, 우편함이 찡 열리고요. 거기서 자기 우편물 소포 쏙 찾아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거 간단한데 아이디어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혁신 제품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런 제품들, 이거 최고다. 이거 해외로 나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조달청에서는요, 이렇게 혁신 제품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조달청이 먼저 구매를 해가지고 외국에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은요, 호주, 모로코, 라오스 등 8개국이 직접 조달청이 추천하는 제품을 써보고요, 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드백을 직접 좀 받는 거니까 실효성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무슨 제품이 해외에 진출했을까요? 밤에 차 타고 거기 가다 보면요, 밤에도 밝게 빛나는 표지판 보신 적 있죠? 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혁신 제품이었습니다. 밤에는요, 표지판이 어두워서 잘안 보이잖아요. LED 반사 시트를 이 표지판에 붙여버린 거예요. 원래 있던 표지판에요, 시트만 딱 붙이면 끝입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에도요, 번져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건요, 호주, 미국에서도요, 지금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마르네. 자, 생수병을요, 이렇게 한 모금 마시고요, 이렇게 놔둡니다. 딱 놔둬. 자, 그러면 여기 세균이 몇 마리나 늘어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한 마리에서 최대 900마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생수통에 간단하게 마개만 붙이면 살균이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버튼만 딱 누르면요, 2분 뒤에는요, 살균이 싹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도 쓸수 있겠지만요, 식수 환경이 열악한 나라들,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모로코 등에서도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